오늘은 개코들에게 먹이를 줄 겁니다. 첫 번째는 토케이 개코, 순둥이입니다. 놀라지 않도록 먹이 그릇만 조심히 가져갑니다. 먹이는 일정하게 5마리만 넣어줍니다. 칼슘제도 골고루 섞어줍니다. 그리고 다시 살포시 드립니다. 오랜만에 손을 줘봅니다. 어이. 절대 겁먹은 거 아닙니다. 저의 손을 물면 순둥이가 다칠 수 있으니 장갑을 껴줍니다. 난 꽃이야. 너에게 꽂혔어. 그럼 다시 손을 줘봅니다. 아. 결과는 똑같았습니다. 순둥이 물 죽여 그냥. 죽여 그냥. 두 번째는 제니치입니다. 제니치는 먹이 반응이 좋습니다. 하지만 사냥은 잘 못합니다.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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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인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.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. 이런 애들이 야생에서 살 수 있긴 할까요? 그래도 굶길 순 없으니 다시 Run. 줘봅니다. 다시 줘봅니다. 드디어 사냥에 성공해 주셨습니다. 맛있게 먹어줍니다. 한 마리 더 줘봅니다. 이번엔 빠르게 먹어줍니다. 세 번째는 세바스찬입니다. 세바스찬은 작은 귀뚜라미로 줍니다. 세바스찬은 먹이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. 왜 저러고 물고 있는 거죠? 네 번째는 윌리엄입니다. 윌리엄도 먹성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는 낑깡이입니다. 낑깡이는 저 동그란 눈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낑깡이는 신드롬이라는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습니다. 그래도 먹성이 상당히 좋아서 열심히 받아 먹어줍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